밖에서도 일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공부 좀 하겠다는데 우리 덜렁이분들 진짜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뭐하냐? 까꿍 일하는 중이잖아 무슨 일 야, 나 이게 지금 다 일하는 거야 이게 야 쉬러 뭐가 이쁠까? 요일 이쁘지? 이제 그만하자 일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어? 아니, 일하는 거야 무슨 일을 해 그게 내가 이런 걸 또 공부를 해놔야 다 했잖아 나중에 시청자들한테 얘기해주고 벌써 지금 이거 한 100번째 넘게 만드는 거 같긴 한데 그냥 사 아 돈이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보긴 하는 거지 나도 딸 청소 좀 도와줘 자기야 지금 나 일하는 거 안 보이냐? 자꾸 일한대 남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좀 가만 냅둬주고 응? 나 지금 이런 거 지금 색상 봐봐 이쁘지? 젤리는 왜 먹어? 그래서 이게 애기 건데 자꾸 다 먹어 어,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시트를 뭘로 해야 될까? 또 이런 게 중요하거든 아 그거 사지도 않을 건데 그걸 왜 하냐고 남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을 해 어? 밖에서 일은 밖에 일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일이 없어 아 진짜 죽인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사지 이거? 못 사 알잖아 아 빨리 저거 치워줘 빨리 아 모습이야 뭐래 나와 지금 몇 분째 앉아있어 아나 어. 자기야 나 유튜브에서 이런 이미지 아니야 지금 무슨 이미지인데 나 지금 사랑꾼 이미지잖아 어? 사랑꾼 이미지 어? 나 지금 귀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구독자들이 나 또 이런 지금 집에서 매맞는 남편인 줄 알잖아 지금 자기야 알았으니까 빨리 나와서 좀 치우라고 아니 자기는 맨날 명품백 메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난 차 이거 어? 만들어보지도 못해? 자기야 명품백에 명자도 없어 우리 집에 코치도 있고 막 MCM도 있고 내가 명품백 다 사줬잖아 아 그래도 사주니까 안 내지 야 차라리 나 지금 에코백이 제일 좋아 어 청담동 걸어다니고 하더만 그 코치 그거 완전 루이비트랑 똑같이 생겼더만 무늬 그리고 맨날 운동화 같은 것도 나이키 사주고 나이키 저거 지금 몇 년째 신는 줄 알아? 아디다스 슬랩바랑 내가 이렇게 명품을 지금 몇 개를 사주는 거야 이거는 어? 내가 살려니 공부를 하는 거라고 아 공부를 왜 지금 하냐고 청소하라니까 갑자기 문 닫고 들어가서 이게 삐리 받을 때가 있어 내가 딱 어, 지금 만들어야 돼 어, 이 옵션이다 내가 왜 집에서 이거 만드는지 알잖아 몰라 밖에 일이 없다니까 아, 일이 없어서 그래 여자들 명품 패스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 그냥? 진짜 구경하는 게? 일단 오디오가 저기 460만원인데? 이 차라리 진짜 일단 넣을까? 넣어봐라 그 몇 얼만데? 지금? 총 아니 아직 총은 안 나왔는데 보통 2억 얼마 나오던데 911? 2억? 아 이거 누가 산대 그냥 이렇게 맨날 만들어놔 보는 거지 막 차는 억 단위도 있고 막 몇 천만 원 단위잖아 어 있어 어 그치? 그래서 살 수 있어 없어? 없지 no, 그치 없지 가방은 살 가방, 수 있어 없어 그거는 몇백만 원이니까 내가 살 수 있어 없어 무리해서 사잖아 막 샤넬 같은 명품백 있지 그런 건 몇백만 원이잖아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저금하고 무리하면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그게 바로 낭비야 어 차 같은 경우는 봐봐 막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지 이거 내가 못 사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얼마나 어 안전적이야 그리고 막상 이걸 사면은 정말 우리 가족을 태우고 간지를 뽐내면서 막 이동이라도 할 수 있잖아 맞아 그치? 어. 명품백 또 에코백맨은 뭐가 달라 명품백은 한 번 사면은 10년? 아니면은 영원히 멜 수도 있는 가방 어우 차도 10년 영원히 타지 타 타기는 나 최대 한 2년까지는 타잖아 장난하냐? 어. 그냥 포르쉐를 사자 우리 차 다 팔고 집도 팔아야 돼 집은 안 되고 그럼 같이 팔아야 살 수 있어 어? 1년은 갖지 마 자기가 나 이거를 사줘 응? 그럼 내가 자기 샤넬 가방을 사줄게 그럼 똔똔이야 포르쉐랑 샤넬이랑 그렇게 똔똔이라고? 어. 뭔 소리야 왜냐면은 내가 자동차 이렇게 메이커랑 가방 메이커 명품 메이커를 비교를 한번 해주자면은 샤넬 정도면은 포르쉐 정도 딱 보면 돼 그 위에는? 에르메스 하면은 이제 페라리랑 다 람보르기니 어때 딱 어울리지 그 정도의 이제 레벨이라고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포르쉐에서 박스터 정도다 하면은 이제 샤넬에서 좀 싼 가방 911 정도로 자기가 날 사줘야 나도 샤넬에서 또 유명한 가방 하나 이렇게 똔똔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 이것도 재밌다 독일 3사 정도 있지 벤츠, BMW, 아우디 이건 딱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? 벤츠는 이제 루이비통 어때? BMW만 구찌? 어때? 이해가 좀 빠르지? 근데 그거 누가 정한 거야? 내가 어? 내가 자기 욕먹어 아우디가 요즘에 조금 밀리니까 프라다? 자기 근데 이해는 좀 되지? 조금 그치? 벤츠, 루이비통, 구찌, BMW, 프라다 하면 아우디 요 정도 나 명품 몰라 아는 거 하나도 없어? 샤넬밖에 몰라 갑자기 없나? 착한 척 봐 아니 나 샤넬밖에 몰라 샤넬 미쳤구만 나도 포르쉐밖에 모른다 나 하나도 없다고 아 코치 있잖아 근데 그럼 우리가 제네시스 있듯이 코치가 있잖아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 정도라고 보면 돼 어?
누군지 하나도 몰라? 어? 아니 그거 진짜 내가 지금 마흔인데 그 너무 어린 사람들이 내는 가방 아니야? 나이 마흔은 보면 안 돼? 참해. 진짜 또라이다 진짜. 아 근데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거 너무 백수 같은 거 아니야? 진짜 징그러워서 그래. 뭐가 징그러? 어? 가슴. 이게 부부니? 남편 보고 징그럽다고 하는 게 부부야? 옷 좀 입어. 내 맞는 남편. 진짜 서럽다. 빨리 입어. 정신 차려야지. 뭔 정신? 네. 아니 어차피 왜 우리 가방도 못 사고 저 차도 못 사. 애나 봐 빨리 나와서. 나 씻게. 애나 보라고? 나 좀 씻자. 여러분. 자기야. 아 나 한마디만 해야 돼. 뭘 한마디 해야 돼?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나를 엄청 오해하고 있을 거야. 아니야. 저 형 저렇게 살았구나. 여러분. 야 나는 어떻게 사는데? 저 이렇게 집에서 이런 위치 아니에요. 진짜로 좀 이렇게 떳떳한 가장이고 갑자기 시국이 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또 일을 잃었어요. 아니고 나 하루 종일 지금 애 봤잖아. 이제 씻으려고 그러는데 왜 방에 들어와서 나오질 않아. 여러분 저 일하고 있었거든요. 항상 집에서 이렇게 구박받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밖에서도 일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포르쉐 공부 좀 하겠다는데 우리 덜렁이분들 진짜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꼭 포르쉐를 사는 모습을 무리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하는 남편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기표고 삽시다. 어? 좀만 더 만들게. 좀만 더 만들고 나갈게. 아 진짜 거의 다 완성이야. 거의 다. 아 거의 다 진짜 완성. 이상해.